그 대표님이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어쨌든 대표님이랑 얘기는 거의 안 했었고 대부분 회장님이랑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돈에 관련된 게 나오면 어쨌든 회사 구조상 대표 이사의 직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대표님한테 가서 회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런 이런 돈을 쓰라고 하셨다라고 해서 이제 그럴 때 이제 대표님이랑 얘기를 했었죠. 사실 창업주 최기옥 회장은 2014년 횡령 사건에 연루되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새로 뽑힌 엄태관 대표가 회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고 합니다. 이번에 엄태관 대표 이사하고 이제 경진 회의를 하면은 중간에 같이 들어오십니다. 최기옥. 네. 그래서 상황을 듣고 그때마다 엄태관 사장한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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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그럼 그 말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하죠. 100%. 네. 100% 회장님 말씀을 따르자. 회장이 일단 눈밖에 나면은 그 임원급들은 뭐 계약인 건가 무관하게 바로 아웃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부지부식간에 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또 그 위로 발령을 받기도 하고 뭐 지인이 됐건 뭐 눈에 든 사람이건 그게 뭐냐라고 보시면 되죠. 재무팀장 이 씨에 관해 제보할 내용이 있다며 MBC를 찾아온 남자. 그는 이 사건 전에도 이 씨가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했다니까. 내가 뭔 짓을 했냐면 영수증 가지고 장난친 거야. 영수증 가지고. 그리고 영수증으로 장난쳐가지고 그 회사에서 청구를 하면서 그 돈을 실제로 자기가 통장에다 치고 있는 거지. 아마 그게 아마 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사건의 처리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고 제보자는 주장합니다. 그 문감을 좀 뭐야 이거 이게 뭐 친척이라도 돼 우리는 왜냐면 징계위에 나오거든요. 회사의 그 그룹웨어에 나와요. 징계 받는 거 감문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슨 경고신. 오스템 임플란트의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부서 업무 추진비를 좀 부적격하게 비용 처리했던 사건이 있다고 하네요. 확인을 하면서 이 팀장한테도 그때 그 당시에 중징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도 이 씨가 계속 재무팀에 남아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 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끝까지 부인을 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재무 업무에서 팀장하고 밑에 이제 직원이 있는데 그 두 명을 동시에 전배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고요. 재무 업무가 이제 그 순간적으로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부서 업무 공백이 생겨서. 그런데 이 씨가 재무팀에 계속 있었던 배경에 최고 권력자인 최 회장이 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최 회장님이 서울대잖아요. 네. 사내 서울대 출신은 그렇게 다 감싸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팀장도 본인 입으로 자기가 최 회장님 뭐 신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던 걸로 알고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 팀장이 사실 그 당시에도 이 씨는 회사 돈을 빼돌려 주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총 15차례에 걸쳐 2,215억 원을 횡령한 이 씨. 그 사이 내부 통제 시스템은 왜 전혀 작동하지 않은 걸까? 재무팀장이 결재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본부장도 하고 대표도 해야 되고 원래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는 한 거죠. 있는 거죠. 잔액 조회서를 이제 위조를 해가지고 네. 했기 때문에 위에 실장이나 본부장이 그거를 확인을 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1년 동안 은행 잔고를 확인한 사람이 이 씨 말고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스템 임플란트는 회장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임을 밝혀왔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OTP도 들고 있고 통장도 들고 있고 심지어 회계 그 저 잔고 증명서를 작성하는 그런 회계 업무까지 한 사람한테 몰려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거의 뭐 방조한 수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내용들이
그런데 이번 사건에 주거래은행의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로 큰 금액이 이례적으로 인출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통보가 옵니다. 예. 이렇게 인출하시는데 혹시 회사에서 확인을 하셨냐, 무슨 목적으로 인출하시냐 회사에 물어봅니다. 조회합니다. 이거 왜 나갑니까? 대표자한테요. 그거는 작은 회사도 그렇게 합니다.